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사용관 차장은 역시 전장 쪽, 전장 관련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전장 테마 뭐 좋다 좋다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네. 어느 종목을 또 담아야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환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전장 쪽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자동차 내부에서 만약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이 완전 자율주행 5단계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자동차 안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장의 중요성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일단 LG전자가 아무래도 전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자기업들은 가전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우리나라 뭐 LG전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전 쪽은 전부 다 동일하게 인플레이션과 높은 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실적이 가전 부문에서는 꺾였다라는 게 팩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정체가 돼 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프리미엄, 가전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는 모습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을 갖추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TV 부문의 출하 감소가 좀 큽니다.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OLED TV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TV단에서는 좀 비싼 TV로 속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의 판매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월드컵을 좀 전으로 해서 일단은 판매고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어요. 하지만 네. 여전히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소비, 구매력 감소에 의한 부분들 좀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고객사의 재고 조정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4분기에도 가전 부문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컨센서스 전반적으로 하회를 할 전망이고요.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년 그리고 내년 하반기죠.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즈음에는 과연 이런 가전 부문의 회복력과 더불어서 지금 가열차게 하고 있는 전장 부문이 얼마나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냐 이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장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LG전자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LG전자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전장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그럼 네.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죠. 네. 예전에 이제 테슬라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초반에는 많이 펼쳐나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서학개미도 좀 많이 매수하고 하면서 주가가 쫙 밀리고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쪽에서 공룡 역할을 하던 자동차들이 전부 다 가파르게 돌아서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전기차 신차를 마케팅을 강하게 하면서 밀어낼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독보적으로 유지해 왔었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GM이라든가 포드, 뭐 이런 쪽 폭스바겐 쪽에서 가열차게 마케팅을 하면서 차량들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미에서 9%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지만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점유율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업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좀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전기차의 보급률과 침투율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특히나 올해에는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밀어내면서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단에 대해서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들이 사실상 생산만 해도 세액공제 최대 10%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것과 관련된 생산시설 미국에 투자했을 때는 세액공제 최대 30%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세액공제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아닌 업체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지아 공장이 일단은 빠르게 완공이 되면서 세액공제 혜택,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년부터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바뀐 패러다임, 전기차 쪽으로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바뀌고 있는 만큼 네.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만큼 전장 쪽의 패러다임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안 되던 사업들,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접고 신사업단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저희가 최선호주로 LG전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한 번에 다 알아볼까요? 사실 뭐 LG전자로 시작해서 LG전자로 얘기를 끝내게 네. 되는데 그만큼 전장 쪽에 있어서는 이 기업을 좀 따라올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삼성도 지금 전장의 핵심 사업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LG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했고 휴대폰 사업까지 접으면서 이쪽에다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지분법 손실이 반영이 많이 됐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전장을 제외한 전사업부가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장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기 둔화,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벗어나면서 결국은 이런 전기차의 보급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 호전의 속도가 조금 갈릴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일단 초고속 통신망 구축 그리고 다양한 통신 기술 확보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네옴시티 이런 사우디 쪽에도 이런 것들이 결국 들어갈 거기 때문에 5G를 빠르게 확보하는 데에 각 나라들이 중점을 둘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9년 만에 2개 분기 연속으로 전장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빠르게 돌아섰다라는 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그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가격은 일단 현재가부터 한 9만 3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최근에 일단은 좀 방향을 바꾸는 듯한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역시 LG전자는 전장이다.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 사업은 전장 부분에 대한 성장성, LG전자 가장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사용과 차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